지난 2007년 애플 아이폰 등장 이후 성장을 거듭해오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18년 처음으로 역성장한 이후 최근 3년간 하락세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4년 만에 출하량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혜의 주인공 삼성전자가 되길 바라면서요. 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오랜만에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좀 대략적인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가 이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네. 전망했는데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13억 6천만 대에 달하면서 작년보다 9%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9%라는 수치 이걸 두고 이제 많이 성장한 건가? 뭐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한 이후 80%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을 이어오다가 2018년부터 이제 역성장 흐름에 접어들면서 3년 연속 하락세를 줄곧 이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보급률 자체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됐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1년만 써도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거나 이제 못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길게 쓰고 있죠. 요새는 짧게는 2년, 뭐 길으면 뭐 3, 4년도 쓰시니까요. 이런 기기 교체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역성장 늪에 빠진 겁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초만 해도 이제 5G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역성장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업계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시장이 10%나 역성장을 해서 업계에 충격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망대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9% 성장을 한다면 4년 만에 이제 출하량이 턴 어라운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전망은 삼성이나 애플, 화웨이 등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망처럼 이제 1분기부터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렌드포스는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4,200만 대로 이제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성수기인 지난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출하량이 유지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또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 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배경도 포함해서 분석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글로벌 시장 규모가 커진 데는 일단 코로나19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게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 글로벌 5G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10% 역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이런 부분 해서 잃었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5G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출하량이 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신흥 시장 쪽, 그러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남미 쪽인데요. 이 지역에서 출하량이 10% 이상 늘었으니까 고성장하고 있는 배경이 있고요. 또 기업으로 보면은 작년 이 코로나 영향에서도 애플이 참 선방을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를 출시했는데 하반기 수요 회복과 또 맞물려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판매가 잘했는데 5년 만에 또 삼성을 제치는 우리 쪽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기록도 세웠고 하웨이가 부진했는데 중국이나 뭐 유럽에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6.5% 성장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폴더블폰 확산은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점유율 1위 갤럭시 Z 플립이 가장 많이 팔렸죠. 50%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더해 5G 스마트폰은 작년 2억 8천만 대에서 이게 올해 6억 대 수준까지 늘어날 거래요. 기대치 높이는 중인데 올해 팔리는 스마트폰 중에서 약 40%가 5G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에 점유율 1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경쟁력도 좀 짚어가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의심할 나위가 없죠. 사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더 초미의 관심사이지 삼성전자는 워낙 잘 해왔으니까요.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른 결과인데요. 다만
작년 4분기에 애플한테 역전을 허용했어요. 네. 작년 4분기에 이제 애플 아이폰 12 출시의 영향이 아무나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연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9%를 차지하면서 네. 작년에 이제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기대됐던 부분이 화웨이의 빈자리가 분명히 생길 텐데 네. 그 자리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뺏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작년에 나온 수치를 보면 중국 업체들이 사실은 그 화웨이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간 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같은 업체들이 점유율을 채워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1위를 유지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트렌드포스에서 전망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올해 1분기에 1위를 기록할 것이고 올 1분기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올해 삼성전자가 1위를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상당히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네네. 뭐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이 중국 업체들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계속해서 메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역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견제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이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하는데 네. 사상 처음으로 이 보급형 모델인데도 원팩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프리미엄 모델에만 원팩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보급형 모델에도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거. 물론 거기에는 기존에는 플래그십에만 탑재했던 많은 다양한 기능들, 최첨단 기능들을 이번에는 보급형에도 조금 적용이 되거든요. 카메라 관련해서. 네. 이런 것들도 되지만 어쨌든 저가형 모델에서 중국 브랜드와의 정면 승부를 네. 좀 예고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좀 활성화되겠다, 화랑이 되겠다라는 어떤 전망인데 그 중에 지금 삼성전자가 그게 이제 많이 팔린다면 실적으로 이제 또 이어지는 그 기대감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영향까지 또 좀 살펴보고 싶은데 김종욱 기자. 네. 지금 상황은 보니까 소폭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 상황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취재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사실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 사업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20-30% 비중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네. 지금 스마트폰이 조금 더 팔린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삼성전자 실적이 높아진다든지 또 주가가 크게 뛰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그렇죠. 무리가 있다는 네.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간 글로벌 시장 위축부터 뭐 신흥 시장에서 점유율 추락 뭐 이런 악재가 좀 있었던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시장 파이가 다시 커지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네. 부분이고요. 1분기 전망을 좀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1분기 갤럭시 이제 S21 시리즈를 출시를 했잖아요. 네. 이게 반응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출시 한 달 누적 판매량이 59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전작인 갤럭시 S20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판매량이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흥행에 제대로 성공을 한 거고요. 이게 출고가를 전작보다도 크게 낮추면서도 고성능을 강조한 전략이 좀 먹혀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에 이제 증권업계에서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예상 실적을 줄 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 IM 사업 부분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3조 원 수준에서 4조 원까지 이제 1조 원가량 끌어올렸는데요. 이 예상이 이제 현실로 된다면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1분기 기준 영업이익 4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제 성주원 기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이달 중순에 이제 5G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거든요. 네. 이미 해외에서는 이제 관련 소식이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폴더블폰 신제품까지 내놓을 계획이어서 당분간 실적 개선 흐름은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